진짜 순식간에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조금만 하루 이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떠날 날이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래서 좀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저는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첫째 날도 그렇고 마음의 변화는 지금까지 아예 없었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 날이 와버렸다. 그렇다. 진짜 아침에 되게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제 감정에 집중하고 제가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은지. 야, 너 다 싸냐? 응. 저 그제도 혼자 있었거든요. 저 오늘도 혼자 있으면 억울할 것 같아요. 꼭 제 옆에 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또 카톡입니까? 열아의 로맨스,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아, 오늘은 최종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문 앞에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티켓이 두 장씩 놓여 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 티켓이 두 장씩 놓여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아, 진짜 이거 두 장씩 놓여 있다는 거면 우리가 한 사람한테 건네줘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러지 않을까? 누구와 함께 서울로 올라가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마음을 결정해주세요. 아, 선택의 연속이야. 그니까. 어제 파티로 인해서 마음 바뀐 사람 있어? 나는 좀 더 마음이 커진 것 같아. 약간 70, 80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난 정했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지효야 안녕? 지효야 안녕? 안녕? 안녕. 마지막 데이트도 나랑 해줄래? 향수 뿌리고 기다리고 있을게. 대답은 나중에 들게. 갈게. 네. 서울 올라갈 때 편하게 가고 싶으면 저랑 갑시다. 아, 저한테 주시는 거. 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좀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네, 편하게 생각할게요. 경주야. 엄마 깜짝이야.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울지 마. 아 진짜. 왜? 아 울어. 왜? 무슨? 아니야 나 되게 지금 되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진짜 마음 딱 잡고 온 거야. 나는 약간 그게 있어. 나는 상처받지 않고 싶어서 도전을 안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버스에서도 되게 편하게 내려와가지고 이 친구 괜찮다, 이 친구랑 한번 데이트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강주가 의외로 직진이더라고. 아. 강주는 일단 다은이를 그거 하니까 내가 못 끼어드냐. 뭐 강주랑도 편할 때는 편해졌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망쳤어. 왜? 아니 내가 좀 말수가 없거든 별로. 좀 약간 심하고 그래서 그래도 잘하고 올 것 같은데 뭐. 아까 내가 다은이한테 물어봤어. 야, 괜찮다고 했어. 응. 되게 착했다고 했어. 시간 재고 있지? 아 재고 있지. 둘이 이야기 나눠봐. 우리 조용히 있어. 강릉 어땠어? 왜 그래, 생일은 언제야? 나 1월 27일. 나는 4월 7일이야. 아, 하지 마. 뭐야 나 그냥 나 그 두드리면 돼. 두드리면 돼. 그냥 두드리면 돼. 그냥 두드리면 돼. 왜 너만 보면 웃음이 나올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은 변함 없나요? 네. 어제 썸 파티 때 딱 계속 잘 신경 쓰면서 딱 파티에 집중을 했어. 했는데 그렇더라고. 너를 막 널 좋아해 이런 것보다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어. 더 친해지고 싶고. 이 말은 꼭 경주에서 해주고 싶어서. 너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고 너랑 데이트 한번 해보고 싶었다. 아 전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이 사람? 진짜 여기서 한 번쯤은 누구보다 솔직해지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피하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솔직해져서 내 마음을 내가 너랑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 너라는 사람이 궁금하다는 마음을 전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채연이랑 버스 타고 집 가고 싶네요. 데이트한 순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진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너도 좋았으면 좋겠다. 난 너랑 가고 싶거든. 아 제발. 아 제발. 아리따운 해동양. 와! 왜 이렇게 놀래? 귀신 봤어? 아니 아니. 와. 우리 못다한 이야기를 해야지. 와. 아. 너 하체 무실이지 솔직히 말해. 와 진짜.
잘 잤니? 잘 잤지. 너 어때? 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행이다. 아, 고생했다. 요새 왜 이렇게 축축해? 어, 미안해.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여선이 너무 축축한데? 아, 고맙다고. 뭐가 고마워. 가는 길에 나와 함께 있어줬으면 좋겠어가지고 티켓을 일단 줄게. 아,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따 가는 길에 보는 걸로. 잘 생각해 볼게. 그래, 알았어. 그래. 저 나한테 교육부장 있어. 어. 아. 같이 서울 올라가지 않을래? 아. 내가 기다릴게. 생각 많이 해. 응. 알았어. 간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숨으려 했는데. 아, 숨으려 그랬다고? 나랑 같이 서울 가기로 한 거야? 어, 너랑 가려고. 다행이다. 나 오래 기다렸어. 그래. 나 혼자 가는 줄 알았어. 너가 하도 안 오길래 어. 지금 막 떨고 있었어. 막 이제 막 발 아, 떨고 있었는데 어. 진짜 와서 다행이다. 여기는 너랑 나름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 맞아. 딱 저기야. 저 여기 차 있는데. 아, 여기네. 무게 뭐 있는 거 안 보여? 나 맨날 나 죽고 나서 네 목밖에 안 봐도 돼? 아, 진짜? 어제도 차고 가자. 맞아. 기억나. 그래? 잘 됐네. 다행이다. 그래, 이제 갈까? 가봐. 가자, 빨리. 가자, 저희 그래, 가자. 이제 서울에서 보자. 그래. 다은이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준혁이를 선택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다은이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만족합니다. 저는 놀랐던 게 이제 지호가 버스 티켓을 저한테 일단 줬을 때 그때 지호의 진심을 확인했고 지호한테 되게 많이 고맙습니다. 저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데이트만 봤을 때는 오늘
서울로 다시 올라갈 때 같이 갈 수 있을 줄 알았었어요. 근데 뭐 제가 좀 더 초반부터 확실하게 마음을 잡고 지호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호도 확신을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해서 그랬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지호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강주한테 최종 선택을 했는데요. 후회 절대 안 해요. 강주한테 제 마음을 얘기함으로써 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용기 낼 수 있었고 표현할 수 있었고 제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이제 활발하고 솔직하고 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용기 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하이, 하이. 자, 이렇게 어제 데이트했던 머리띠를 끼고 저와 함께 가져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 찢어질 것 같아요. 아주 너무 행복해요. 진짜. 아, 제가 제일 재밌었대요. 데이트 한 분들 중에 제일 재밌었대요. 정말 고맙죠. 사랑스럽게 만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원래 이거 혼자만 찍다가 둘이 찍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네요. 서울 가서 하고 싶은 거? 네, 그러면은 나중에 나가서 영화 한 편 보는 걸로 약속하고요. 약속하고요. 네. 엄지 다 엄지 다 하고. 맞아, 나 내일부터 운전면허 따. 내일부터? 응. 나도 차를 타고 이제 바다 빼고 어디든지. 너가 가고 싶은데 말하면 내가 이렇게 볼게. 경주 안녕. 경주 안녕. 서울로 갈게요.